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23일까지 열립니다. 최근 시장에서 올해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었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 유지 중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언급해왔던 상황이라 이번 국채 매입의 변동이 통화정책 변화의 신호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로 끝을 낼 것인지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일본은행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3일부터 나흘간 세계 각국의 정계, 재계, 학계 핵심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올해 포럼은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개척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작은 이해 관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에 기반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할 계획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재계 인사도 다수 참석할 계획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이 글로벌 산업 동향 파악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참가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금리 결정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 완화 기조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완연해진 유로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이러한 완화 기조 행보를 예상보다 빨리 중단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공개한 12월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성을 미리 제시하는 선제 안내를 연초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불리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 역시 매파로 돌아서면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 또한 글로벌 긴축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추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을 3.3%라고 밝혔고 이는 예상치보다 0.3%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지난 3년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선된 경기 판단을 기반으로 지난 12월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소매 판매 증가는 미국 4분기 GDP의 3%대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1월 마지막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1월 FOMC 회의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